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쭉 만나왔던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강의 중간중간 나오는 세부적인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유튜브에 다 강의를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동사 해부 PP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럼 유튜브에서 포마 조동사 해부 PP, 뭐 포마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고요. 인강의 최대 강점, 회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서 성적 상승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자, 그럼 힘차게 첫 번째 단어, 첫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power, posture power. 자, 어떤 좋은 자세의 힘,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할게요. sit up straight. 자, 똑바로 straight. 그럼 똑바로니까 똑바로 앉아. Stop slouching. 자, 우리 조심할 게 또 나오네요. 일단 slouch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문법적인 거 stop slouching이라고 해서 slouching, 꾸부정한 것을 멈춰라인데,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지만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러니까 이걸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제자님들 어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stop to를 쓰게 되면 뭐 하기 위해, 뭐 하려고 멈추다라는 뉘앙스가 되고요. 맞죠? 나 stop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뭐 하던 것을 멈추다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 stop to slouch라고 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부정하기 위해서 멈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부정하게 있는 것을 멈춰라. 그래서 여기서 ing가 문맥상 맞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할 때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냐? 강의 준비 다 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포마, 목적으로 쓰이는 to, 목적으로 쓰이는 ing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 준비를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ing 쓰이는 거 조심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초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여기 you must have heard. 자, 들어봤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comment 이런 말들을 like these, 이러한 것들과 같은, 여기서 these는 이런 두 말과 같은, 이러한 것들과 같은, 이때 like는 뭐뭐와 같은 그런 말들을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A million times, 수백만 번을 from your teachers and parents,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로부터인데, 자, 이 부분이요. 바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었을 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표현들 선생님 정리해놨으니까 잠깐 퍼즈 버튼 누르시고 암기를 하시고요.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 문제나 아니면 여기 must 대신에 다른 조동사 넣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조동사의 뜻을 똑바로 암기를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과거의 뜻을 더하면 돼요. have pp가 과거의 느낌을 더해주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의 뜻입니다. 강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have pp 붙여서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must have heard. 들었음에 틀림없다. 근데 여기다가 should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should는 했어야 했다. 그럼 이 should heard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걸 들었어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뉘앙스가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 선택형 문제나 아니면 영장 문제로 출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아,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지워놨으니까 한번 지금 한번 잠깐 대답해 보실래요? might, could, would, must, can't, should까지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동사 해부 PP 강의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you have probably come across. 여러분은 아마도 자 마주쳤을 건데요 하면서 자, 두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come across란 표현이요. 이 표현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뭔가 마주하다, 그래서 우연히 맞닥뜨리다라는 표현이고요. 유사한 표현들이 몇 개 좀 더 있죠. 일단 한 단어로는 encounter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마주치다. 아니면 자 meet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죠. meet by chance 이렇게요. 우연히 만나다. 혹은 어떤 수거 표현으로 run 내지는 run 대신에 bump라는 표현을 써서 into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연히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문법이 걸려있는데 바로 have pp입니다. 우리 은근히 또 기초가 모자랐던 친구들 come은 원형도 come인데 과거형은 came인데 과거 분사 형태 have pp 만들 때 그 pp 형태는 다시
come이 되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혹시나 했던 친구들. 그래서 you have come에서 현재 완료를 써준 건데 이번 단어에서 현재 완료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현재 완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으면 포마 현재 완료 검색해서 꼭 확인하도록 지금 교재 초반부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뭐 해본 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이제 용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험을 나타내는 건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건 그냥 그렇구나 정도고 현재와 관련성 있는 과거다라는 현재 완료의 뉘앙스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현재와 관련돼 있는 과거다. 뭐 했던 건데 현재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건 포마 현재 완료 꼭 보시라고요. 알겠죠? 여러분 얘기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비슷한 충고들을 마주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In the media, 미디어에서. 그 다음 as well이 문장 끝에 붙으면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also의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요. 즉, 이때 dash는 즉, TV라거나 잡지라거나 아니면 병렬되면서 인터넷이라거나. 참고적으로 인터넷은 언제나 the 인터넷, 정관사 더 붙어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사람들은 taking this advice seriously. 이 충고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 문법 부사 쓰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 동작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 충고가 진지하다는 게 아니라 이 충고를 taking, 취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아, 진지하게. 즉, 동작에 대한 수식을 할 때는 이렇게 부사를 써주는 겁니다. 이런 거 어법문제로 잘 나와요.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서, 분사구문 꼈네요. 그러면서 spending, 보내는 거죠, 사람들이 시간을. 됐죠? 자, 뭘 보내냐? money. 아, 여기서 돈을 쓰는 거네요. 어디 어디에 on. 그래서 spend 시간 on. 이렇게 해서 things. 어떤 것들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like 또 나왔네요. 뭐뭐와 같은 요가 수업이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자라거나 이런 것들에 그러면서 돈을 드립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고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부 내용이죠. even 심지어 schools 학교들도 I'm investing money. 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in 어디 어디에 뭐 in ing에서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로 standing desk 이 서서 학교에 보면 이제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서서 공부하는 그런 standing desk에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이때 to는 뭐 하기 위해서요. to 뭐 하기 위해서인데 어휘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encourage 이런 거 빈칸 낼 수 있죠. good posture 이런 건 이제 핵심 내용이니까 좋은 자세를 encourage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Why on earth? 도대체 왜? 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나왔네요. 사실 이제 on earth, 그럼 우리 제자님들 또 이제 지구상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텐데 의문문 안에 on earth가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do people, 사람들은 put so much emphasis, 이것도 정해진 표현이죠. put emphasis에서 뭔가를 강조하던데 so much emphasis니까 많은 강조를 하다 어디 어디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해진 표현이니까 간단하게 영장 나올 수 있어요. put emphasis on 어디 어디에 강조를 하다 put so much emphasis on 어디 어디에 많은 강조를 하다 good posture 좋은 자세에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할까요? 그럼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사람들이 좋은 자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도입부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복습 똑바로 하시면서 본문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